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건지신 증거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중심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줄, 여러분 한 줄 그냥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볼륨 약간만 높여주세요. 아, 방송팀 없죠. 아... 여기 구원의 길이라고 했는데 교재가 아직 이제 보급이 안 됐습니다. 교재가요. 그래서 우선 저는 교재를 보니까 또 그렇고 오늘 주일 메시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는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지난 일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랬죠. 믿음. 그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요. 자세히 볼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3단체에서는요. 네피림 운동, 접신 운동에 사용하고 있다. 네피림. 그죠? 접신 운동 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만남. 누구랑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면요. 왜 예배를 빨리 오라냐면요. 어차피 드리는 예배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최소한 10분 아니면 30분 일찍 와서 새로 나온 주보를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1부, 2부만. 그래 신앙생활을 한 1년만 한다면 3년만 한다면 저는요. 대역사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저는요. 저는 전도가 저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도 귀찮고 모든 게 그냥 저는 오직 언약의 흐름에 집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요. 에스겔 47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냥 딱 제가 감당할 만큼만. 여러분은요, 모두가 개인 전도의 장에서 제가 받은 응답만큼은
기본적으로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제자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강단의 축복이 뭔지, 구원받은 자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말이 뭔지, 말성 그리스도 이름 권세 성령 충만 오력 이 비밀만 누리면 된다라는 거, 그죠? 이거 아는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 개인의 장에서, 그죠?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만남 누굽니까? 그리스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지난주 메시지요. 한 주간 메시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미 있었던 해결책.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이미 있었던 해결책. 그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면 포기하지 마라. 기억나죠? 그죠? 포기하지 마라. 그죠? 이게 사단이요. 참 희한한 거거든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이나 애나 다.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떼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 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사실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문제가 있든 없든,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력, 지금 허강 결박, 그리스도, 성령 충만 오력, 이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우습게 여겨집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 계획이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한 명, 단 한 명. 한 명에 머면 제자면 된다. 이 지난주 1부 메시지입니다. 제가 붙잡았던 겁니다. 이번 주 1부는 뭐겠습니까? 메시지는 강단에서 선포된 그대로를 내가 이해하고 종합하고 분석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하면 그대로를 붙잡는 걸 좋아합니다. 그대로를 가능하면 반복하고 전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치유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예배든 제자 메시지든 핵심 메시지든 간에 서론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메시지 시작할 때부터 메시지 받는 비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허걱거리고 와서 앉아있는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일부 이번 주는 뭡니까?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 제목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참된 기적의 시간표. 이번 한 주간에 우리 현장에서 내 개인에게서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에 참된 기적의 시간표, 그 역사를 보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세 가지 참된 뭡니까? 기적. 기적의 시간표. 노예 있다. 노예. 노예. 뭡니까? 노예는요.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의 노예에서 뭡니까? 출애굽해라. 그죠? 유월절. 이게 출애굽이죠. 빠져나오라. 알지 못하는 것에 쌓여 있다. 갇혀 있다. 눌려 있다. 그냥 빠져나오라. 그죠? 볼륨이 너무 조금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두 번째 포로. 포로는 뭡니까? 바벨론.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그죠? 이게 뭐고? 오순절. 이거는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 오순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요, 속국, 로마에서.
여기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여기 수장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 우리는 알곡을 저장한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추수를 하여 알곡을 저장했다 이 말이죠. 제자의 응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곡, 그죠? 이거는 뭡니까? 수장절, 오순절, 유월절, 구원. 이 세 가지의 기적의 역사. 그죠? 모든 묶인 것. 묶인 것, 묶인 것에서, 그리고 뭡니까? 틀린 종교 생활에서. 틀린 종교 생활에서. 그러니까 뭘 해라? 오순절의 체험을 해라. 아멘. 오순절 체험하라. 그리고 이유를 아는 자, 이유를 발견해라. 이유를 모르면 인생 탈락이다. 이런 말 나온 거 아세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인생 탈락이다. 이유를 발견해라. 세 번째는요, 사명 회복해라. 사명 회복해라. 제가 왜 지난주 일부 메시지를 적었냐면요, 그죠? 절대 만남. 그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이행하는 것, 감당하는 힘을 얻어라. 그죠? 오순절 체험, 유월절 체험, 수장절 체험 놓고 기도하다가 사명 회복해라. 이겁니다. 이때 뭡니까?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 헤븐리 파워와 트론 파워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헤븐리 파워는 구원받은 모든 이에게 있는 기도응답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근데 트론 파워는요, 복음 전할자에게, 그리스도 언약 전달자에게 주시는 게 트론 파워고 트론 탤런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차이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세히 볼 겁니다. 저는 왜 막 빨리 이거를 하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려고요. 여러분 여기 쫙 보면요, 사역자 훈련이지 않습니까? 사역자. 임마누엘 교회 사역자라고 불리는 분들은요, 2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저보다 오래된 분도 많고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메시지 잘하는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비밀 요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을 때 가장 건강한 성령 충만,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나의 능력이 0.001%도 없이 온전히, 그죠?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 그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펴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만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 뭐라 하셨는지요? 봅시다. 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근데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옛 뱀 마귀요. 뱀이 마귀가 아니고 영적 존재 사단 마귀가 뱀을 사용하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은 뭐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맨 끝에 단어가 뭡니까? 먹은지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날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정리할 때 목사님이 정리해 주실 때 나 이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나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6절에서 잘 모르겠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거는 망구지 생각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했는데요. 지혜롭게 할 만큼 여자가 그 나무를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면 2장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거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 생각대로요. 그래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 7절에 보면 보이는 것만 더 잘 보이는 눈이 밝아져. 영은 뭡니까? 죽었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 우리 영혼이 육신 떠나면 죽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한 창조주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그리 만드셨는데 스스로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죽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 안 믿어지고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 원죄.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언제나 남아있고 계속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어느 정도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그죠? 다르지. 언제나 피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행동 패턴 속에, 체질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 21가지 보면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일심 전심 지속자가 하면 끝에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거를 무너지게 해야 참된 열매, 진짜 제자가 나는데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 메시지를 왜 들으러 오냐? 주일날 토요일 오전은 왜 딴 거 다 놔두고 말씀 들으러 오냐? 그래 해야 237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 해야 나를 만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니까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거든요. 생명을 보존해라. 너에게 나오는 자들과 네가 맞아들인 자들을 생명을 보존해라. 양식을 저축에다가 생명을 보존해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죠?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잘 보는. 보이는 것을 잘 보면 뭐합니까? 틀린 거, 맞는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맛있는 거 많이 알아서 네 행복하겠다. 좋은 거 많이 알아서 행복하겠다. 우리 놀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온갖 육신적인 분별, 좋고 싫고 나쁘고 훌륭하고 뭐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9절 하나님을 부르시며, 그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합니다. 3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요 이 후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으로 주신 후손인데 여럿을 낳는 자손이란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갈라디아 3장 1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앙과 내 생각과 내 체질, 그죠? 복음 아닌 다른 생각과 다른 체질, 그죠? 그건 어떻게 응답받냐?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의 비밀, 그의 영과 그의 나라와 이 언약 붙잡고, 그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이게 답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은 뭐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우리는 이 언약 전달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창세기 6장 보겠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의 문제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6장 문제. 그래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먼저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났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죠? 자들이 아무 하나님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예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공중근세 잡은 자가 만남 속에 가정과 후대 속에 가문 속에 그죠? 함께했다.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함께했다. 네피림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악이 뭡니까? 막 살인해야지 강도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추구와 도모하는 것과 이루는 것과 사랑이니 정이니 평안이 이거요. 연합이니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든 생각 그죠? 항상 악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과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리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아멘. 그렇게 분석할 필요 없이 언약에 집중해라. 언약에 오직해라.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사느니라 했죠. 언약을, 메시지를 준비하라. 들어도 무방하겠죠. 22절은 뭐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죠? 그 다음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은요, 4절만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 오셨더라. 그죠? 그리고 7절, 7절과 9절,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오늘을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런데 또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죠? 1절에서 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가죠. 가나안으로 가면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을 떠나 보냈을 때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사면을 봐라. 네 눈이 닿는 곳이 너의 지경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세 가지 뭡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보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죠? 이건 나다 이랬죠. 이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 떠남이죠, 뭡니까? 하나님 떠남.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요. 에베소서 뭡니까? 2장 2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에베소서 2장 3절.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의 역사하는 영이더라. 그죠? 그 영을 따랐고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망한다 이래 돼 있어요. 망한다. 출애굽기 20장에 뭡니까? 그죠? 후대가 멸절하리라. 그죠?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멸절하리라. 후대가 뭐요? 보이는 것만 믿어지니까 보이는 형상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요. 반드시 망하리라. 3, 4대까지 멸절하리라. 이 저주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해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를 말한 거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은요. 1절, 2절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모습으로 오셔서 예언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사 단 한 번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말이죠. 그게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 피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에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죠?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다 말이죠. 그리고 이 운동을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초창기에 제가 막았을 때는요. 예수 생명 운동, 예수 능력 운동, 그죠? 예수 언약 운동 이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현장, 그리고 현장에서 나의 만남과 나의 후대와 이 문제 누가 해결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면 된다. 그죠? 영접 운동해라. 그죠? 그리스도 운동해라. 생명 운동해라. 다시 회복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온전한 출애굽의 역사가 그죠? 내 개인에게 우리 가문에 일어난다. 말이죠. 그럼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우리는 목사님께서 돈 일을 하셨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 동기, 다른 것. 그죠? 우리는 뭡니까? 네피림, 네피림, 떨어진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다음에 죄악, 죄악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항상 악하다, 항상 악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리고 여호와의 한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답은요. 그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방주 운동하면 됩니다. 3단체와 사단의 회들은요. 네피림 운동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방주 운동. 그리스도 생명 운동. 언약의 말씀 운동, 방주 운동을. 그래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죠?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후대가, 그럼 너의 자부가 들어오고. 그죠? 그죠? 가족, 가문. 그 다음에 나아오는 자, 나아오는 자, 또 뭡니까? 맞아들인 자, 맞아들인 자들. 그리고 여기에 뭐 생명을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죠? 여호와는 노아는 이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 전하거나 양육할 때 말로 막 하는 걸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 편지나 사역자 교재 같은 같이 읽고 성경 자세히 찾아보고 많은 성경 찾아보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고. 그리고 성경은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오랫동안 메시지 항상 적어도 성경을 이래 찾아보고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게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치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다릅니다. 살리는 역사의 주역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요, 먹을 양식을 너는 저축해서
나온 자와 맞아들인 자의 생명을 보존해라.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제가 그랬죠. 알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단어는 선포되어져야 되고 3장 12절 창세기 6장 14절은 그대로 암송해서 선포될 정도로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 역사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지금도 방주의 역사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의 역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는 필요하고 내 가정과 내 후대에게 필요하니까요. 나의 현장에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래 그걸 보고 24, 25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보고 그대로 함께 누리는 자가 세워지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영령, 영원, 제자, 제자의 팀. 그걸 뭐랍니까? 플랫폼. 그죠? 한 팀이 있으면 수많은 팀이 생깁니다. 이 역사 일어나시길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한 팀 명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뭡니까? 창세기 6장 8절 6장 22절 이거 그 방금 제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세기 11장 문제 성공과 그 다음 뭡니까? 명예, 명예심, 허영, 허영.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한 거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뭐 이거 선배 목사님이나 이렇게 보고할 때요. 뭐 영접, 뭐 개인 다락방, 그냥 다락방 전부 다 뺍니다. 딱 뭐만 합니까? 지교회. 또 중요한 인물 딱 캠프팀, 그죠? 포럼팀 이것만 합니다. 근데 나중에 포럼팀도 안 합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딱 캠프팀 두 개 이것만 합니다. 뭐하러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 내 만난 이 사람을 늘 기억하고 전화해주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역입니까?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역이 이거는 보고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한테 연락도 안 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신기하죠, 그죠? 이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다 있어요, 이게. 드러나고 싶은 거. 저도 있고요. 무시당하거나 뭐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이게 자존심 문제예요. 자존심 문제. 이게 뭐요? 창세기 11장 문제예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237 치유 서밋에 관련된 나의 미래의 언약에 이미 성취된 언약의 말씀 아니면요. 우리는 이게 주인 역할을 하거든요. 왕노릇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 보면요. 혼돈과 공허. 혼돈, 공허. 이게 그냥 딱 등장합니다. 바벨이 혼돈, 혼잡이란 뜻이거든. 어디서 나왔게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조하셨고. 그 다음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한번 묵상해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중요한 말씀동 성경의 물이라는 거는요. 언약의 말씀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허감이 깊어도 뭐요? 하나님은 그죠? 자기의 일을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우리가 예정과 작정과 섭리와 이 하자 전부 다 그는 구원에 관계된 거거든요. 우리가 의미의 모태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역자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사명 회복하고도 남는 당연한 시간표죠. 그죠? 혼돈과 공허 이거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게 허감이죠. 허감. 그리고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바벨은. 말이 안 통합니다. 이거에 관한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말해야 되고 자기가 이룬 업적을 말해야 되고 자기의 자존심을 자꾸 관계된 말을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말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가득 찬 겁니다. 어떤 일을 대화하거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는 이미 이게 가득, 자기의 말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혼잡. 이게 뭡니까? 흩어짐.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해답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언약적 축복입니다. 뭐요? 세계복음화. 가나안을 향한 언약적 축복. 우리는 이것을 남은 자의 여정이라 하죠. 남은 자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 정복자의 여정.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축복 속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그죠? 확신 가지라. 그리고 뜻을 정해라. 뜻을 정하라. 그죠? 확신은 뭡니까? 확신 다섯 가지가. 그죠?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성경 말씀 여러분 한번 기억하세요. 안 찾아보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다섯 가지 확신요. 일곱, 칠대 여정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이 여정이냐면요. 남은 자의 여정을 갈 사람은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운동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언약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해주고 같이 보고 치유되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 6장 14절,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줄 수 있는 언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셨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는 내 이름을 부르짖으라 하시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고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어제도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안에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자녀의 구원의 확신 다섯 가지를 회복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시작해야겠다는 뜻을 정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전도의 장에서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운동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